다시 돌아갑니다. 네, 다시 후터널이고요. 오른쪽에 이제 북한강이 보이죠. 앞에 보세요. 완전 깝깝하죠. 와, 이거 제주도 아닙니다. 양평, 가평이에요, 가평. 곶자월 아니에요, 여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닌 뭔가 레저용 쪽으로 꽉꽉 찬 거 봐. 꽉꽉 찬 거 봐. 아, 너무 좋다. 오른쪽에. 와. 여기는 꽤 나와도 햇볕이 막아준 구간이 되게 많아요. 특히 우거져가지고. 근데 여기만 지나가면 아니죠, 근데. 그때는 뚜껑 쓰고 다녀야죠. 여기 개발이 한창이네요. 아, 나 이런 카페 하나 하고 싶다. 카페라도 차이가 있는 게 여기 이 구간은 강폭이 되게 좁아요. 강 넘어가 산으로 절벽같이 막혀있기 때문에 좀 답답합니다. 저기 카페 이름 뭐죠? 저기 저쪽에 있는 거? 어, 제일 우리 좋아하는 데 있잖아요. 아, 있잖아요. 좀 덩굴진데. 옛날에 뭐 나인블럭이었던데. 옛날에. 나인블럭이었는데. 거기가 정말 좋죠. 거기가 뷰카페라는 맞다죠. 베너리스인가? 예. 거기가 뷰카페라는 좋죠. 여기 뭐 탐탐인가요? 생긴 거? 탐탐 아니야. 그죠? 있어요. 지금. 투썸 플레이스 이렇게 강변 쪽에 있는데, 별로 뷰가 이렇게 광활하고 그러지 못해요. GP70 예약한 거 뭐 넣어봐라. 지금 많은데 할 게 없어. 사장 몇 점 지났고요, 한 번. 아, 너무 좋다. 정말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또 영종도 쪽 그런 가는 개념하고 완전 다 다르니까. 일단 가서 바다가 보이고. 영종도는 그냥 부두거리잖아요. 배기가 이제는 마음에 들어졌어요. 예전에는 이제 C63 타다가 바로 왔을 때는 좀 약하고 그래서 좀 실망했었는데 지금은 좋아요. 나만의 만족.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지 않는. 이제 강폭이 넓다 보니까 그 정도 가야 돼요. 또 하류죠. 우물머리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물머리는 딱 방하라고. 멜란. 이름이 멜란이 멜란이죠. 멜란이.
가벼운 스포츠카라도 뭐 이런 내부 장치 아무것도 없어. 원래가 중량 스포츠카라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어. 맞죠? 서정욱이라고 해서 이 뭐죠? 테러스 안에 있어서 조금 뭐 떨어졌다 생각하는데 전혀 그러진 않아요. 좋아요. 하동관이랑 뭐 동급입니다. 여기 또 높아요. 근데 이게 예쁜 건물인데 모텔이라는 거. 요 아래 또 모텔이 장난 아니 많습니다. 안타깝죠. 뷰 맛집은 모텔이라는 거. 좀 지금은 서울시내 못 다녀요. 이미 태양이 올라왔기 때문에 못 다니는데 여긴 그래 중간중간 그늘이 있기 때문에 다닐 수가 있어요. 무아래죠 앞에. 여기 정문에서 지금 보이시나나? 교차 안 오거든요. 사진만 찍으면 돼요. 여기 예쁘게 핑크색 정문 앞에서 사진 하나 찍으면 됩니다. 여기 집에 가시면 돼요. 전망대 카페. 오른쪽에 보이시죠? 빌라죠. 이번에 국가 중에는 많이 지었나요? 아니 지었는데 많이 늦을지. 작년부터 지금 작년이 뭐야. 강서는 봄부터는 적겠다. 마무리 진 건가? 도로 일로 난 건가? 다 음식을 뚫어놓은 건가? 이 북한강 뷰가 진짜 끝장납니다.
양평으로 다시 온 거예요. 모든 식당들이 다 열기 시작합니다. 매운탕집도, 생선구이집도, 부동산도, 카페도. 아, 이러네요. 여기도 가보기가 참 잘 안 되네, 여기는. 주가 안 나오니까 가보기가 하기 좀 그래. 커피가 못해도 한 진짜 한 7,000원 정도는 할 텐데, 못해도. 새로 생겼다는 말이야? 새로 생겼어. 어, 위로 가면 있다는 얘기지. 몰라. 이렇게 아까 몇 킬로 했어? 아, 몇 킬로 했는데. 그럼 거의 거기쯤 있겠네. 아, 여기 맨날 시작하는 건 한의원이야, 한의원. 제빵소로 바뀌었네 여기가. 새로 생겼다기보다도 건물이 이름을 바꿨네. 새로 다른 분이 오픈했구나. 아니야, 이름은 그 옛날 그대로 쓰고. 그래? 제빵소 커피하고 제빵 같이 해가지고 약간 새로 바뀌었어. 요즘은 그게 유행이죠. 제빵소하고 빵 하잖아요. 요즘 어디 가나 제빵소가 많습니다. 영종도도 가보세요. 아, 제빵소 많아요. 마셔 제빵소요.
버스 커피 먹으러 온 거 아니고요. 우린 여기에 곰탕 먹으러. 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뭐 며칠이었죠? 아, 30일이었죠? 근데 주차자리가 없다는 거. 5월 30일에 일요일 아침에 오픈 드라이빙. 네,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그냥 영상 보시라고. 보이시죠, 서정호? 여기가 이제 곰탕 먹는 데입니다.